여기도 있네요. 네, 여기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거는 꽤 크네요. 여기 있는 네. 거는. 직경이 한 3cm 정도 되는 걸로 봐서는 이걸 처음 발견하신 건 언제예요? 1년 된 것 같아요. 1년 근데 이렇게 전부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커지더라고요. 점점 커지죠? 네. 아직 식욕은 어떤 편이에요? 덜 먹어요. 최근 들어와서 아니면? 최근요. 여기 지금 최근 한 두 달 됐어요. 두 달 전부터 식욕이 좀 줄었어요? 네. 빨리 병원에 가서 우선 검사한 다음에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저번에도 그렇게 수술해서 고생했는데 또 우리에게 또 고생해야 되겠네. 아프지 말고 엄마가 오래오래 살아야지. 가오라 이제. 알아. 병원에 가자. 코 들어봤을 때 전혀 그러니까요. 티가 안 나서. 저희가 까먹고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 순간적으로. 자라. 자라. 얼었어. 차근차근 또 네. 이제 검사를 받으면서 한번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네.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욕은 떨어졌지만 전이가 되지 않아야 될 텐데요. 네, 네. 시티 검사를 했더니 다행히 폐와 그런 딴 장기로 전이 소견은 없어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5번의 종양인데 지금 또 재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선 종양은 한번 생긴 걸 절단해내면 재발 확률이 75%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머지 10개 중에 전에 1개를 했고 지금 9개 유선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중성화를 같이 해줘야지 어떤 재발률이나 그런 걸 줄이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도 같이 진행했고요. 다행인지 수술하면서 자궁에 그 물이 차 있는 걸 확인했고 자궁 수종인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같이 안전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아이고, 가을이가 아까 놀던 그 모습과는 또 정반대이긴 하네요. 아무래도 수술이 끝난 후라서 전체를 이렇게 하니까 수술 부위가 떨어. 네, 보호자분은 또 우리 가을이를 또 엄청 기다리고 아유, 계시겠죠. 그렇죠. 네. 우리 막내딸이었잖아요, 네. 가을이가. 왜냐면 집안의 모든 흔적이 가을이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일찍 중성화를 했으면 우리 애기 그렇게 힘들게 고생 안 했을 건데 몰라서 우리 애기가 그렇게 고생을 하네요, 지금. 소금 국물이라 또 먹어도 되는가 모르겠네. 이거 소금 만들어 간 거니까. 걔가 며칠간 아무것도 안 먹었을 거예요. 이것도 처음 뜯는다. 안 먹어. 우리 조카 오면은 이번에 내려갈 때 줘야 되겠어요. 진짜 옷장도 있을 정도니. 옷도 저보다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강아지가 음식 보면 왜 달라들잖아요. 걔는 이때까지 달라들은 적도 없고 이런 것도 지금 사다 놨는데 되게 까다로워요. 우리 가을이한테 어울리는 가을 옷이에요.
며칠간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꼭 내 발밑에서 자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다리가 지가 날 정도로 못 움직이니까 걔 때문에. 그랬던 애가 없으니까 어제도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가라 부르는 거예요. 진짜 이게 혹시 마지막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별 생각이 다 갑자기 순간에 내리려서 치더라고요. 건강하게 또 우리 가을이가 네, 보호자님의 품으로 가을이 왔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럼요. 아유. 네. 어머니 얼마나 아팠어. 잘 갔다 왔어. 미안해. 엄마가 없었어. 어머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알았어. 진짜. 아니 많이 아팠어? 어머니 고생했네. 우리 또 강아지 고생했어. 꼭 이룰게. 여기 있어. 기다려. 아, 마카를 맛있게 먹자. 아, 그거 잘 먹네. 먹어. 아이고 고생했어. 네. 보니까 어떠세요? 네.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보고 싶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 안 보고 싶었죠. 우리 애기도 보고 싶었지. 근데 삐졌냐? 고개 돌리고 뽀뽀 입을 손을 밀어요. 가라 엄마 삐졌네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애기. 아니야 가라. 미안해 엄마가. 엄마. 너무 몰라서 우리 애기한테 일찍 그런 저기를 해줬으면 이렇게 아픔이 없었을 건데 이제는 이제 같이 산책도 좀 자주 하고 같이 많이 놀아줘야죠. 미안했어요 우리 애기. 엄마가 미안했어. 많이 미안해서 아프게 해서.